대전시가 새 야구장 형태를 개방형으로 최종 선정했는데 다만 재정 여건에 따라 돔구장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로 했고 한밭운동장은 서남부 스포츠타운으로 이전합니다. 개방형으로 하되 돔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겁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대전의 새 야구장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결국 개방형으로 결정됐습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1,493억 원이 투입돼 한밭 종합운동장을 허물고 8만 8천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2만 2천석 규모로 지어집니다. 지금보다 8천석가량 늘어나는 셈입니다. 주차장은 1,800여 대 규모로 설계됐고 구장 내에는 키즈파크와 편의시설, 파티장 등이 들어서며 구장 주변엔 다목적 광장과 공연장, 번지 점프장 등을 갖춘 테마형 파크로 계획됐습니다. 구장 형태는 개방형으로 확정됐지만 돔구장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점을 감안해 추후 재정 여건에 따라 돔구장 증축이 가능하도록 건설할 계획입니다. 철골 구조를 강화해 돔 증축도 대비한 것으로 100억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설계상에는 기본 계획 안에 돔 구장이 가능한 기반 구축은 함께 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야구장 조성이 완료되면 기존 야구장은 철거해 사회인 야구장과 K-POP 야외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보문산 관광벨트와도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철거되는 한밭 종합운동장 대신 아시안게임 유치와 연계해 유성구 학하동 18만 제곱미터 부지에 서남부 스포츠타운이 새롭게 조성됩니다. 1209억 원이 투입되며 조성 전까지는 충남대와 대전 최고 운동장, 월드컵 보조 경기장을 활용합니다. 한편 돔구장 건설을 요구해온 중구 주민들은 대전시의 야구장 건설 계획은 꼼수라며 처음부터 돔구장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야구장이 새로 생긴다는 것은 아주 반가운 일이지만 기왕 생기는 거 좀 예산이 반영돼도 또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돔구장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돔구장이 가능한 개방형 구장이라는 대전시의 절묘한 계획이 여전히 돔구장을 원하는 상당수 시민들의 요구를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